생각. 자, 자, 한 번 더. 자, 자, 지지 말고, 지지 말고, 자, 자, 지지 말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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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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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하나, 둘, 요즘 차트에 있는 노래를 좀 들어봐야겠다. 어? 요즘 차트? 나는 옛날 아니지. 창모의 마에스트로. 오, 그럼 힙합 감성? BY 막 이런 사람들. 그 BY 좋지, BY 좋지. BY. BY. 퍼즐. Yeah, it's your main boy code in the beat. Yeah, I take one, I take two. 이제 대한민국의 메인듀스 나보다 바쁘네 매니저퍼는 백통의 부재죠. 난 조금만 같이 비버 오늘도 실수만 이 애니 그런 미친군게 비자 비와의 말 잘 들어 먼저 감사하나니 되게 해야 해 알지 good night man every night no pain I pay day 뒤지가 밀어버리 됐고 주시면 예 위로해 스리메 달 지금 할까요 밥을? 밥 하자 배고프다 왜 운동을 했어 볶음밥을 위해서 했지 밥을 먹기 위하여 슬퍼하지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기 너의 노래 소리와 이 쓰레기 치우는 소리가 몰리니까 괜히 미안하네 그것은 끝인지 몰라도 그래 불을 지키자 마음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소리 질런가?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너무 낫다 사라진다 그냥 파 볶아도 되겠죠? 기름 넣고? 그래. 안. 너무 무거워요. 아, 이거 딱, 니랑 내가 둘이 먹는 2인분인데. 이거 혼자서도 먹을 수 있어, 이 정도. 정말요? 아, 이거 밥 꽤 많던데. 괜찮다, 막, 그냥 뭐 먹어진다. 맞아요. 아, 이거 밥량이 얼마 안 돼. 어이, 굿모닝. 굿모닝. 아, 볶음밥. 와우, 맨! 요! 수고 엄청난데 사왔어요 볶음밥 하려고 진짜? 네 빨리 식사하세요 맛있겠다 어서 식어요 이거 아메리카 스타일이야? 아침 조식 스타일 볶음밥도 있고 아 호텔 네 드십시오 형님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는 것 같아. 뭐야? 좀 먹고 있었어요. 응? 아니. 벌써. 배터리 벌써 잘렸어. 진짜 오랜만에 수정 좋은 것 같아. 아들 진짜 밥 한 번 줘야지. 아들. 이제 밥 한 번 줘야지.
파스타도 맛있었지만 아, 이게 훨씬 맛있다. 볶음밥? 괜찮지? 아! 왜요? 어? 아, 잠깐만. 더 엄청냐? 후라이. 아! 아니! 뒤집어 놓은 거 아니야? 와, 나 순간 모든 걸 잊고 욕할 뻔 했다. 아, 괜찮아. 괜찮아요. 스크램블 먹으면 되지. 나, 다양하게 원래 다 있네. 프런치는 스크램블이야, 스크램블. 성경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모양이야, 모양. 괜찮아요. 야, 성경아, 미안하다. 아, 괜찮아요. 아니, 아니. 저 이런 후라이 좋아해요. 되게 바삭 튀긴 거죠. 성경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아니, 괜찮아요 하는데 어금니 꽉 깨면. 괜찮아요. 아니,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괜찮아요. 막 어금니 아직 괜찮아요. 난 탁 까면 그랬죠. 아니, 너무 뭐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들 같았어. 예세린 남자한테 아들 같대. 성경이가 이제 끝난 거다, 너는. 후라이, 후라이 너 먹을래? 예? 두 개 더 구울까? 네, 두 개 더 해줘. 아니야 진짜야 보고 싶어. 아니 저 뭐 잘 못해요 후라이. 언능. 아니 두 개 더.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줘 성재야 너 어제 했던 거 읽었잖아. 한번 빡. 될까요? 그래. 아 이게 근데 야들야들해서 들려요. 잘하자. 땅에 떨어져도 먹지. 잘하자. 땅에 떨어져도 먹지. 떨어져도 먹기. 아 됐어. 아 됐어. 에이 못하겠다. 잘했어 잘했어. 비슷해. 제게 더 이상하네요. 아니야. 제게 더 이상해. 나 이상해. 저기 이제 마을에 간 가서 샤워하자. 야 우리 가위바위보 가지고 진 사람 저기 잇돌이 먹고 온나무에 비비기 한번 할까? 요 이거 나 이게 저게 다 온나무거든 지금 어? 야 이렇게 많아 온나무가 이 마을의 효자 상품이에요. 아 진짜? 네. 이 방송 좀 잘 돼서 우리 네 명 같이 영화 찍어서 좋겠다. 와 너무 제목 괜찮다. 괜찮다. 야 준혁아 로션 가져왔어? 네. 이거 아, 뒤집어 힘든 거야.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자, 우리 이제 이후에 동선을 짜보자. 단양에 왔으니까 네. 단양 8경 중에 한 개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유람선을 타는 코스가 하나 있더라고. 어, 유람선. 좋다. 장해나루. 여기서 찍어보니까 19분 나와, 19분. 네. 그러니까 씻어, 다시 아, 씻어봐라. 준비해서 열심히. 거 봐, 너는 안 씻었다는 거야. 저는 씻은 지 한참 됐잖아요. 아니, 너 안 씻었어. 안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씻고 시청자, 가자며. 시청자들이 아십니다. 씻고 딱 단풍에 역시 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야.
이게 청양고추인가? 작고 보니까는. 아, 이건 빨간 거다. 가위바위보. 네. 이런 예능은 내가, 제가 어릴 때 본 것 같은데. 아니, 줄래 가위바위보! 진짜 내가. 생고추 처음 먹어봐요. 그래? 진짜 처음 먹어봐요. 농사 지신 분들의 마음이다 생각하고. 하나도 안 매워. 다 먹어. 하나도 안 매워. 소소 먹어. 진짜 안 매워요. 진짜? 줘봐. 약간 너무 개그 같네. 자, 먹어. 밥 먹고 먹자. 먹어봐. 아, 나 매운 거 진짜. 이 밥 먹고 먹잖아. 너 이제 후배한테까지 당하니? 뱉지 마, 이거 농사 지신 분들. 안 매웠어? 얘 참고시잖아, 이거. 눈만 지켜보고서. 오네, 올라오네. 결국 또 얘가 당한데. 얘 눈물 흘리는 거 봐, 이거 봐. 야, 너 영수증을 해봐. 울지 마, 상경아. 울지 마, 우는 거 아니야? 난 이겼는데 왜 먹은 거야? 야, 아이템 스피커 이거 밖에다 붙여야 돼. 오늘 두 개 다 떨어졌어. 때문에. 여기는 붙여야 할 거 아니야. 예. 여기 벽이 넓은데 한 개만 딱 붙이게 그래가지고 두 개 붙이고 어. 같은 거. 예. 아니면 성경이가 그동안 절찬 상영 중 극장을 사랑해 주셔서 그 쓸까요? 뭐, 뭐라고 쓸까요? 네가 써봐, 아름답게. 여기랑 써봐. 절찬상영중을 이렇게 하겠다. 됐다. 고생했다. 이거는 앞에 우리가 붙일게. 아, 그럼 우리는 이장님 댁에만 붙이지 뭐. 이거 한 장 두고 가자. 아. 자, 오늘도 대박나게 해주세요. 네. 마지막 영화네요. 이걸로. 아, 이거 첫 포스터 붙일 때마다 야, 4일 동안 영화를 어떻게 들었을까 되게 암담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영화. 다 됐나? 네. 가자. 야, 여기 와가지고 마을 밖으로는 처음 나가는 것 같은데. 흐르는 바람결에 눈부신 하늘 소리 없는 구름 위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힘찬 새들의 날개짓이 꼭 안아주세요. 꼭 한번 믿어봐. 타다, 도전다 되겠다. 57분, 한시벨 타야 되는데 지금 57분도 타고 나오고 있네. 어? 네. 바로 가자. 바로 가야 돼. 이 사람과 사람을 잇네. 고! 아, 다른 8개월 동안. 드디어 마지막 날에 여유가 생기다니. 잘 나왔죠. 아, 이거 딱 좋다. 야, 이거. 아, 인스타트. 꼭 산세는 확실히 단양이 좋아. 어딜 가나요, 근데?
봐줘. 아, 이 터널 얘기하는구나. 외길. 그거 이게 외길 터널이거든. 여기에 유명한. 특이하지? 예. 네. 약간 그 벙커나 그 전쟁 영화에 나오는데. 아, 맞네. 이야. 어우, 조명을 나름대로 넣으니까 좀 덜 불안하다. 예, 네, 조명 없으면 약간. 약간 불안할 것 같아. 아니, 뭐, 재산은 좀. 내일 촬영해야 되는데 얼굴이 어떻게 나오려나. 오방떡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얼굴 걱정하지 마, 진짜.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행복하면 얼굴도 예쁘고. 맞아. 나 진짜 그런 말 안 믿거든. 난 술 안 먹으면 진짜 얼굴 좋아. 여기 몇 평이 있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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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래, 들어가래. 좋다. 오. 네, 감사합니다. 짱 좋아. 와, 이런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이거 충주 오구나. 나 말로만 들었어. 자, 가시면 됩니다. 와, 배. 저 배야? 멋있긴 멋있어. 아, 저렇게 위에서 볼 수 있게 돼 있구나. 와! 바다하고 틀려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나. 자, 타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 아니, 관광버스 같아. 그러네. 안녕하세요. 와, 팝콘도 있어. 어, 진짜? 잘잘 팝콘.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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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역시 배는 배는 호미야. 야, 정말 멋있지 않냐? 네. 어? 와. If you would tell me I'm the only one that you love, life could be a dream, sweetheart. Hello, hello again. Shaboom, and hoping we'll meet again. Oh, life could be a dream. If only all my precious plans were true. 잘 보고 오세요. 사요나라. 오갱기 데스카. 아, 일본 감상도. 아이스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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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창식이 얼굴 진짜 귀엽다. 가지,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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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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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우후! 반갑습니다. 우리 남산 이용해 주신 우리 그 KBS 2에서 방송되는 우리 용기 클럽이라고? 아닙니다. 절찬 상영기입니다. 제목이 절찬 상영기? 네. 되게 재밌으시네. 그건 앞에. 야, 진짜 이 단풍이랑 뭐 색깔은 난 정확히 못 보지만. 네, 네. 어? 단풍이라 너무 이쁘다. 아니, 이쪽이 훨씬 더 이쁘네. 네. 여기가 팝콘 먹고 싶어요. 한 거. 3,000원? 수준 달라 그래. 영수증? 이게 맛이 여러 개 섞인 거예요? 야, 추천 잘 흔드네. 맛 없어요? 딸기 맛도 맛 없어요? 이거 여러 가지로 얘기해. 딸기만 먹고 싶어. 아니, 여러 가지 맛 있는 거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맛 팝콘. 아, 팝콘 지겹지도 않니? 네? 딸기 맛, 초코 맛, 캐러멜. 팝콘을 3일 내내. 딸기 맛. 어, 우리 거 팝콘 싸울 걸 그랬다. 어? 얘 지금 찍고 있잖아. 지휘주를 찍고 있는 거야. 저만 찍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거. 이게 이렇게 배경이 나요. 어.
이거 뭐 빨간 것도 있네. 딸기맛. 아. 초코맛, 카라멜. 고소한맛 다 있어요. 아이고. 달렸다. 대박. 야,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보고 갈 뻔했네요. 진짜. 자, 우리 쌤들 왼쪽을 보세요. 왼쪽. 자, 우리 왼쪽을 올려다 보시면은 국립공원 오락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모래 제비봉이 왼쪽에 나타납니다. 제비봉.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왼쪽 중턱을 보시면 가운데는 제비봉동이 되겠고 양쪽이 나오죠. 제비 한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연각이 상형의 제비봉이라 부릅니다. 우리 선생님도 혹시 제비의 종류 아세요? 제비? 간단하게 제비의 종류, 물산 제비가 있고, 강남 제비가 있고, 쑥 제비가 있고, 수 제비가 있고. 수제비! 수제비! 이어지는 경관, 이번에 다시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경관 설명했으니까 또 오른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세요. 나무 판대기로 울타리를 쳐놓은 작고 초라한 무덤 오른쪽에 보이는데 저 무덤이 누구 무덤이냐면은 세계 이왕 선생이 이곳 한양 군수 한강 부사로 부임해서 근무할 때 모셨던 우와 무덤이 저기 있어. 그래 무덤을 저런 데 해놨네. 와, 왜 저기다가 해놨지? 무덤이 언제 저기다가 했대? 무덤 앞에 하얀 홍수가 이루어져 있고요. 와 저거 너무 멋져. 외국을 갈 필요가 없어.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와, 이거네. 앞에 이게 더 멋있다. 빨간 앞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 유형이 사냥 8경 구단봉의 경관 앞쪽에 나타납니다. 잠시 세워줄까요? 왜 세워주냐면은 사냥 8경 구단봉의 웅장한 모습 한번 감상하세요. 아, 이거 진짜 멋있다. 멋있다. 자, 우리 왜 구단봉이라고 부르냐면 봉오리가 9개가 있어서 구단봉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모양을 한번 보세요. 물에 비춰진 널진 모습이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거북 끝자. 아, 이렇게 거북인가? 이렇게? 저기가 머리고? 우와. 네. 자, 이번에 보실 거북이는 우리 손님들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암놈 거북이를 자 왼쪽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왼쪽으로 다량 빨경 구단봉에 그렇죠. 아, 왼쪽으로 오세요. 가장 높은 봉을 올려다 보시면은 구단봉에 암놈 거북이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딱 보니까 정확하게 거북이 모양이네. 옥순봉. 이게 옥순봉이네. 저기 정상에 올라가셨어요. 저거. 진짜? 작년에 저거. 야, 위에서 보면 멋있냐? 너무 멋있어요. 여기서 여기 내려가. 왜 옥순봉이냐면 옥석을 띈 귀한 미석이 너무 좋아요, 좋기는. 순처럼 마디마디 쭉쭉 서류에 따라서 일 안 하고 산타려고 올라가면서 진짜 좋겠다. 옥순봉. 이건데 약간 이건 인위적인. 가장 다행히 옥순봉을 배경으로 진짜 세트가 맞췄어요, 이쁘니까. 오른쪽 대각선. 아, 저기 한시 방향 저기. 마치 사람이 이렇게 목을 쥐고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되니까. 아, 저기. 좋아요 바이네. 좋아요. 좋아요 바이. 이름 바꿔주지, 현대 지금. 촬영하고 뭐 해도 아무것도 배 안 담았는데. 잘 탔네. 와, 우리 엑쌤. 예뻐라. 역시 관광은 힘들어. 아, 난 민물에다 수제비 넣어서 먹고 싶어. 쏘가리 쏘가리 원추. 쏘가리 쏘가리 원추. 다 같이. 쏘가리 쏘가리 원추. 어, 이 집 들어갑니다. 예. 뭐 쏘가리 맛있으니까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에.
저희 도토리 묵 하나만 주실래요? 바질 떡갈비 먹어. 그래? 두 개 같은 하나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앉아 있는 김에 노래 정확하냐? 아, 노래. 노래. 일단 전주가 탁 치고 나올 수 있는 따당 따당 땅 짝. 따따따 뭐 이게 이렇게 짝 이렇게. 님과 함께 할까요? 진짜 님과 함께. 전주가 노래지. 틀어볼게요. 노래도 중요한데 이거를 얘기하면 어, 반대. 땅 땅 땅 땅. 근데 이 노래가 성경이 네가 부를 왜 되지? 꿈이 맞나? 주얼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네. 사랑하는 우리는 그 이거 사랑하는 우리는 그 이거 한 땡 살고 싶어 이거 타고난 예능이냐? 무조건인데 짱이긴 한데 그냥 무조건 해 무조건 해 무조건 해 무조건 해 그냥 무조건 그게 정리해 이렇다 그래 오케이. 어. 이거 또 아니 어쩜 이렇게 다 이게 예뻐요. 이거 불러야 되지 이런 거. 안 묻어야 돼? 아니 어쩜 이렇게 다 이게 예뻐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아? 이거는 네가 묻으면 괜찮지 않나? 가야겠다 야 가야겠다 야 이거 벌써 꽤 오래된 거지. 아, 꽤 오래된 거 전주가 좋다. 이건 아코디언이야, 아코디언. 아코디언. 이거 뭔데? 짱짱. 이거 어른의 장윤정 선생님 노래 좋아한다고. 그래, 여거죠. 얘 못하는 게 없어. 얘는 지금. 힘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얘를 힘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짝 반짝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라 자라 이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좀 쫄아야 돼. 다리 안에서 끓여서 주시지. 이거 보고 지켜보고 있는 게 더 좋다. 어우 다리 지내려. 얘들 공깃밥 좀 주세요. 어이 감사합니다. 향을 맡아보. 아, 일어났는데 쥐가, 다리에 쥐가 생각이 나서 앉지는 못하겠네. 띵. 아. 아. 장수 앉아도 된다. 장수 앉아도 된다. 아, 바로 앉으면 안 되는구나. 아, 됐어. 소가리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우리 저기 성경이부터. 조금만 주세요. 한 마리 가져가. 한 마리, 한 마리. 아, 한 마리씩이에요? 아니 한 마리 가지고 저 둘이 나눠 먹는 건데 우리 준혁이 와 준혁이 그 진짜 크다 월척이네 월척이네 오케이 오아 다른 거 먹기 뭐 갑자기 먹 근데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렇지 감사합니다 발라 먹어 야 우리 장순이 짱 진짜 크다 그릇이 안 되겠네. 야, 쏘가리 나 이렇게 큰 거 처음 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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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맵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고. 난 망했어. 살 빼야 되는데. 아니야, 맛있게 먹으면 마이너스 100칼로리. 그런 식이면 난 뼈만 있어야 돼. 왜냐면 어차피 먹을 거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안 받고 먹어야. 그래. 그래요. 니들 얘기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야. 봐봐. 아니 아니 아니요. 저 지금 너무 남았어요. 아, 못 먹겠습니다 지금. 안 해. 저 주세요 저. 예. 심장이 뛴다. 너 뒤에 남자들이 가만히 안 있지? 어? 가만히 있으라고. 어?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유, 배부르다. 아, 이거 아? 네. 아, 입에 넣고? 아, 아 살만. 서로 살살살 잘 해야 돼. 아니, 이게 잘 녹화 중이라. 아니, 아니.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우리 이거 적어봐야 돼. 경품, 경품. 아, 너무 힘들다. 경품이랑 오늘 나눠줄 선물이 어떤 건지. 와, 여기 있네. 아,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자, 걸고는 건 네가 잘하지. 행사가. 예. 진행을 네가 하고. 예. 이 경품 진행을. 예. 내가 여기서 임의대로 막 골라서 불러요? 어떻게? 아니, 아니, 저게 경품 추천. 추천이래, 추천. 지금 티켓에 잘라서. 잘라서 네. 갖고 계시라고 하고 1번, 네. 1번, 2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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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야 할 거니까. 자, 우리 이제 슬슬 의자 준비하면 되지. 둘, 셋. 센터만 잡아주세요. 어, 됐어, 됐어. 여기, 어, 됐어. 야, 바닥으로 오니까. 어우, 바람 많이 맞는다. 와, 노래방 기계가 들어왔어. 우와! 뭐야, 어머니 또 저기 또 동네 분들 또 이렇게 또 모집하러 가시는 거죠? 해야지, 내가. 고맙습니다. 역시 극장 출신이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아, 또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항상. 일단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잖아. 아, 맞죠. 그러니까 해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이걸 딱 갖고 계시면 끝날 때까지 갖고 계시면 저희들이 추첨해가지고 다섯 분은 이제 추첨해서 드리고 안 되더라도 이걸 이제 끝나고 이걸 갖고 계시면 다른 선물하고 선물. 바꿀 수 있어요. 예. 아이고 고마워. 예. 그리고 앞에서 영화. 다 줄 거잖아. 예예. 예. 그래서 들어오실 때 저희들이 이렇게 다 한 개씩 나눠드릴 거예요. 다 오시는 분들. 그 어머님이 말씀을 좀 드리세요. 이거 네. 그 주변 분한테. 아니, 한 입에 한 장, 한 장. 한 어, 벌써 오셨어요? 어, 벌써 오셨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저희가 오늘 초대권에 추천권도 있어요. 추천권을 상품 드려요. 자, 요거를 영화 끝날 때까지 갖고 계시다가 선물. 네. 혹시 앞에서 추첨이 안 되더라도 선물이 또 있어요. 선물 드릴 거거든요. 1번 받았지롱. 아기 같으셔. 1번 받았지롱. 저희도 오늘이 마지막이라 이제 저희는 오늘 저녁에 이제 끝나고 올라가는데 좀 섭섭하네요. 예? 아쉬우세요? 저희도 많이 신세 만지고 가는 것 같아서. 저 3일 동안 어떤 영화 제일 재밌었어요? 다 재밌죠.
그래도 그 중에 참 재밌다. 다 재밌는데 오늘 저녁에 요술 좀 더 하고 해. 요술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지? 요술? 응. 마술? 마술. 누나 노래 연습한 것 같던데? 저희가 노래 연습했죠. 밭에까지 들리던데? 네. 아, 밭에까지 들렸어요? 밭에까지 들리는데? 재미나더라고, 어제. 아, 그래요? 야, 장석아! 예! 저 어머님들이 요술이 재밌으시다고, 마술도 아니, 요술이 재밌으시다고. 아. 네. 그것 좀 더 하고, 저거 돌려. 짧게. 야, 또 이제 극장주 사모님 또 기호에 맞춰드려야지 우리가. 아유, 오히려 뭐 맞춤 서비스죠. 저기. 큰일 났다. 왜요? 여기 마술이 재밌으셨다고 네. 한 꼭지라도 마술을 꼭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잠깐만 이거 좀 한번 아 근데 그럼 여러 꼭지를 하기가. 예. 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장사가 형님 이제 저기 저 어르신들 맞이해야 됐다. 아, 오실 때 이걸 딱 주시면 선물 드릴 겁니다. 아, 네. 이거 좋은 거 보여주고 네. 선물까지 주고 아주 뭐 큰 좋은 선물 아닌데. 이거 근데 사진기가 어디 갔지? 저 앞에 사진 분이, 한번 찍어드릴게요. 부부신 거예요? 조심조심. 앉을까? 하나. 손가락 카트 이거. 구부리고. 자, 할머니도 구부리고. 아 됐다. 하나 둘. 김치. 자, 사진 하나 저희가 기념으로 딱 찍어드릴까요? 아이, 제가 잘, 아이, 제가 잘 나오게 찍어드릴게요. 예쁘시면은 뭔들 안 나오겠어. 아,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찍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하트. 아, 잘하시네. 아, 좋아. 자, 여기 보시고, 웃으세요. 한 번씩. 이장님이 손아트를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나, 둘. 아이고, 할머니 오셨어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이 앞쪽에 앉으시죠. 가볍게 뻥튀지십시오. 심심하실까봐. 예.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아버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애국리에 와가지고 이제 4일째인데요. 저희가 마지막 재롱잔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같이 노래 좀 부르시고 또 신나게 박수 좀 치고 네가 쳤잖아. 저 푸른 투어 뒤에 뚜뚜루뚜루뚜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뚜루뚜루뚜루뚜루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살고 싶어 어째이 높은 빌딩은 신기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쳐가지고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예! 마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멋이지만 반딧불 쳐가겠던 인가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인가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정말 저 친구가 제일 장기 춤 한번 털기 춤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큰박수. 목에는 목이 없는데 안에 목이 있습니다. 목에 담이 오십니다. 목이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 저희가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영화는 지금 극장에서 하고 있는 제목이 I Can Speak라는. 네, 그런 영화니까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신 건가? That I call my own. Through the dark, through the door. 나 좀 들어주시고. Where no one's been before, but it feels like home. They can say it all sounds crazy. They can say I've lost my mind. I don't care, so call me crazy. We can live in a world that we design. 도깨비 할매. 증거 자료. 그 할매가 그동안 우리 구청에 신고한 민원 건수 자그마치 8,000건. 그 할매를 감당할 수 있겠나?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Let's hang out sometime. There are lots of great places. 나 영어 좀 가르쳐줘. 예? 제니퍼님? 제니퍼? 그래요, 제니퍼. 아이, 절대 어려운 단어 쓸 필요 없어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Good. 할머니는 영어 왜 배우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봤어? 할머니. 어차피 더 숨을 생각도 없어.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냐? 죄송해요, 할머니.
오늘부로 종합인원실로 발령받은 박민재라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봉사과입니다. 민재 씨, 이 서류가 이게 다음에. 역시 또 비 온 날에 나타났어.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비 왔잖냐. 몇 달 전부터 비 오는 날 다음이면은 우리 그 상가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바닥이 가라앉았잖냐. 이래서 얼른 재개발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너 누구야? 그 집 상가 주인이 옵시다. 폭력배 동원해서 너 혼자 개발하려고 별꼼수 다치는 놈 아니여. 할머니. 아니 내가 방법등 나갔다고 신고한 지가 언제 네 옆단에 놓고선 뭘 알아서야. 하여튼 이 나라 공무원 놈들. 지금 뭐 하는 짓이여? 이거 초상권 침해요. 민원 관련 증거 수집 입수 과정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너 누구요? 비실비실하는 놈 안 보인다 했더니 새로운 게요? 번호표 있으세요? 번호표? 이 구청 드나들면서 번호표 빼본 적이 없어. 이제부터 뽑으세요. 6번 민원인 분. 주임 박민재. 앞으로 자주 보자. 도깨비 할매. 봉원동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문제적 인물. 그 할매가 그동안 우리 구청에 신고한 민원 건수는 자그마치 8천 건. 아니 어떻게 8천 건을. 공휴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20몇 년을 매일 한 건 이상씩 신고해야 가능한 수치지. 길을 샀냐? 예? 좀 싹싹 들여놔. 아니 뭐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됐지. 이번에 또 뭐야 할머니? 아니 여기 지금 전기줄 좀 봐. 이게 껍데기가 다 벗겨져가지고 이 비오는 날이 마저 난리가 나게 생겼어. 구청에서 대체 뭐 하는겨? 아유 괜찮은 줄 알고 왜 그러세요? 아니 여기 하수도 좀 봐. 뚫어줘야지 그냥. 빈비 좀 그만 치세요. 무슨 불법 현수막이요? 어렵게 당선되셨잖아요. 아 됐으면 됐지. 뭐 하다가 이렇게 오래도록 붙여놔. 예 열심히 해서 하는 됐으니까 한 번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할매를 감당할 수 있겠나?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17번 민원인 분. 서류도 작성해 오셨나요? 물론이지. 절차대로 원칙대로. 접수되셨습니다. 18번 민원인 분. 이번에도 난. 19번 민원인 분. 그것도 나구만. 이슈. How is the weather there? It's wonderful here. Well, I wanted to ask you about that. I think I wanna go a few days early. Ah, it's good news. Bye. 아유, 아유. 어찌 점점 더 잘한다, 너는. 영어 부럽다, 야. 매일 공부하니까. 근데 요즘 손님은 좀 많아? 아이고, 수선집 뭐 많아봤자지. 아이고, 저기가 LA구먼. 왓썹? Welcome to LA. 우리 따라해볼까요? Can I try this on? 좋아요. 선생님!
저기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나? 슬로우 슬로우. Hi. Yeah. Why weren't you in class today? Sorry, I didn't tell you. I won't be taking conversational classes anymore. You're gonna stop? Well, you have mastered the advanced course. How about the simultaneous interpreter course? No, I've been studying here because I got something I want to do. Let's hang out sometime. You know, government employees recommend the best restaurants. Sounds good. Okay. See you around. Okay, keep in touch. Mm-hmm. 왜요? 나 영어 좀 가르쳐줘. 예? 공무원 높으면 빠듯하지. 알바 어때요? 할머니께서 넣으신 민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제니퍼님? 할머니. 아, 민원 서류에 이런 장난을 치시면 어떡해요? 내가 제니퍼 맞아. 어떻게 생각해 봤어? 뭘 생각해 봐요? 나 영어 가르쳐 주는 거. 여보세요? 나 제니퍼예요. 제니퍼? 그래요, 제니퍼. 할머니, 이러시는 거 공무집행 방해예요. 진짜 못해주겠다, 이거요? 예, 저 못합니다. 알았어.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아니 저거. 이만 들어가요. 들어가십시오. 아니 어디 가세요? 아 지금까지 모아놓은 민원 서류 이거 다 함께 넣고 가야지. 아니 무슨 민원을 모아놓기까지. 가고 해. 누구야? 희상해. 둘이 형제라고는 원 상상도 못했네. 아이고, 어이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예. 박주인도 심심하면 먹어. 아, 예. 잘 먹겠습니다. 근데 왜 챙겨주신 거예요? 애기가 라면 부신 거를 먹고 있더라고. 짠해서. 함께 메기 보냈지. 근데 그 뒤로도 오가다가 눈에 띄길래 와서 먹으라 그랬지. 나도 혼자 먹으면 적적하니까. 고맙습니다. 월수금 주 3일이면 되겠죠? 장소는 할머니 편하신 곳에서. 그 말인즉슨 오늘 수요일이잖냐. 쇠뿔도 당김에. 절대 어려운 단어 쓸 필요 없어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Good. I am going to get some coffee. 너무 길어. 아셨죠? 한국말 쓰면 딱 반 한 대씩.
only in English. Starting from now. 오라질! 오라질? Come on. 부침에는 바로 묻혀서 그 자리에서 먹어야 맛있는 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Of to a world we call our own. 와, 달 진짜 크고 동그랗다. 한가위 보름달이잖니. 근데 할머니, 할머니는 영어 왜 배우시는 거예요? 나도 남동생이 있다. 어렸을 때 헤어지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말을 하나도 못한대요. 통화라도 하고 싶으니 말이 통해야지. 잘 사는지 잘 늙었는지 궁금한 거 툭성인데 그래서 영어 배우려고 하는데요. Hi, I'm Oakland's English teacher. I was just learning English to speak to you, so... Oakland, I'm sorry. I don't want to speak to her. I didn't wish to speak to her before. I won't have anything to say. Please don't call here again. And tell her I don't remember her. Hello? 왜 입맛이 없어? 할머니, 영어 공부 그만하시죠. 아이고, 희망은 또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정말. 하와이. 아, 저 이만 가볼게요. 죄송해요. 이가 다 망가지도록 그렇게 이를 부득부득 갈더니 이게 뭐여 정심아. 오래오래 살아서 그놈들 무릎 꿇는 거 봐야 한다며. 죽겠다는 사람 살려놨으면 네가 나보다 더 멀쩡해야지. 저 안녕하세요 할머니. 나옥분 할머님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저희는 미 연방 하원에 발의된 121호 결의안 통과를 위해 그 여러 인권단체가 연대한 조직입니다. 이 121호 결의안 내용은 일본이 저지른 어떤 반인륜... 최 기자님, 시간을 좀 주시죠. 그냥 둬. 어차피 더 숨을 생각도 없어. 진주 때! 진주 때!
봐요. 이거! 이거 봤어? 뭐고? 할머니! 제 이름은 나훈군입니다. 13살 되던 해. 박주임은 알고 있었어요? 싶은 과거지만 그 사진을 버리지 않았어. 잊으면은 내가 지는 거니까. 60년 넘게 아무한테 안 보여줬는데 이 사진을 너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후련타. 정시민은 나를 살려준 친구였어. 아니라 그 일본에 우리 저 부친도 저 시험 가가지고 옛날에 그 일본에 모집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광산에 들어가 있으려고 했잖아요. 우리 어른도 다 건배 같이 갔다 왔어요. 진주댁! 요즘 왜 나를 피하는 거요? 제가 언제요? 이거 봐! 지금도 내 눈을 피하고 있자뇨. 나같이 험한 과거를 가진 연하고는 친구를 하고 싶지 않다 이거요? 서운해서 그랬어요. 형님하고 내하고 지낸 세월이 얼만겨. 아니 근데 어떻게 내한테 요만큼도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그래 못 믿었던겨. 제가 형님 속도 못 알아줄 만큼 그래 얼뜨기로 보였던겨. 아니요. 진주댁이 나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는디. 아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 그 긴 세월을 혼자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었고 아프고 쓰리 있었고 아이고 형님이요 아이고 형님이요 We will now begin the hearing for the adoption of the apology resolution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known to the world as comfort women. Naok-kun, will you testify? 증언하시겠습니까? 예스. I can speak. ...가 없다고요? 내가 바로 증거예요. 내 나이 겨우 13살이었어. 불쌍해서요. 너무 고생 많이 했어.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건 훌륭하고 너무 비참하게 살았던 거 불쌍하고 너무 슬펐지 뭐. 그 고통 겪고 살았신 분들이 오죽하겠어. 'Let me be perfectly clear. We were threatened and forced into being sex slaves for the Japanese army. We have lived our entire lives in torment because of those memories of hell. Ah,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아이고 추우신데 오늘은 번호표 받으셨죠? 그 상품을 지금부터 추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뽑아주십시오. 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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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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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는 정말 좋은 스팀 다리미 17번. 17번. 네, 17번. 요거 좋습니다. 안마기. 아, 쪼시네요. 우리 이장님 쪼십니다. 자, 이거 무슨 뭐. 1번. 1번, 1번. 와, 여러분이 아, 우리 저 극장주 사모님께서. 근데 공로상. 네, 공로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장님한테. 아니, 제가 봐도 자격이 있습니까? 아유, 얼마나. 아유, 충분하시죠. 충분하시죠. 자, 요거. 우리 이장님한테 고생하셨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못 받으신 분들 그냥 가면 짜증나고 화나시니까 네, 건강식품. 건강식품들 잔뜩 담아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희 절찬 상영 중 끝까지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여기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하시죠.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정말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우리 극장 문 오늘로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네. 할아버지! 여기 우시네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서 오늘 영화 틀어드리려고 준비했거든요. 지금 막 꾸며놨잖아요, 저 불빛. 꼭 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영화를 보여드린다는 게 되게 좋잖아요. 하실 수 없는 경험, 쉽게 하실 수 없는 경험들이기도 하고 분명히 똑같이 이렇게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실 텐데 저는 오기 전에 생각이 뭐 사실은 시네마 천국에서 나오는 그 담벼락에 영상을 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보면서 단순하게 이제 즐거워하기를 이제 그렇죠 뭐 그런 장면이 재현됐으면 좋겠다. 예. 근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냥 제 생각. 기억에 남는 영화관 이런 거 있으세요? 영화관도 못 갔어요. 시집살이 하는 게 어딜 가. 궁금한 것도 없고 뭐 하는만 하는 게 다 하고 우리가 몰래 우리 아무것도 몰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 몰랐지 뭐. 궁금한 것도 없고 뭐 이제는 뭐 데미지도 못할 또 가고 싶지 않아 그래. 자, 둘, 셋. 됐어요, 됐어. 됐어요, 됐어, 됐어.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일생을, 80평생을 한 번도 극장을 안 가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극장 대박났네. 네.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별 의미가 있을까? 요즘 영화 그냥 시내 나가면 다 있는데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여기 와서 느끼고는 평생에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40년 전에 보신 분도 계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역시 아직도 영화에 대한 로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아 근데 결국은 같이 보는 80년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새로운 경험을 이렇게 여러분이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얼굴은 뭐 주름지지만 뭐 소녀 같으신 거예요. 극장에서 볼 때보다 더 많이 울었거든요. 더 많이 웃고 네. 영화를 보면서 울고 할머니 할아버지 우시는 거 보면 더 울고 저 이렇게 드리러 왔는데 오히려 얻고 가는 행운을 얻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네,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보고서 사실 그걸 느끼고 싶었어요. 내가 영화를 앞으로도 계속 또 하면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아 영화를 소중하게 더 앞으로 찍어야겠구나. 적어도 이제 저희들이 배우 입장에서 연기를 할 때만큼은 오늘 오신 관객도 웃기고 올릴 수 있게끔 연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좋았지요. 너무 좋고 기쁘고 뭐 뭐라 말 표현을 못해. 암만 바쁘다 우리 이제 그때 한참 바쁠 때거든요. 떨게 떨어놓고는 다시 되면 내려와서 씻고는 그거 보러 가느라고. 그래서 마침 첫날 가보니까 또 내일 뭐 할까 기대가 되고 참 좋았어요. 이 양반들한테 아주 고마워하죠. 여기 와서 이래 출연해줘가지고 우리 이래 해가지고
참 텔레비도 나오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이제 나이가 많은데 80이 넘었는데 그런 거 생겨 보겠어 못 보지 미천에서 그래 내가 아주 아이고 오래 살고 못겠다 이런데 와서 누가 영화를 그래 보이죠 그래 내가 자꾸 공놨다 그랬잖아 아까도 아이고 참 재밌다 내가 그래 살다 봐 이런 창고에 어떻게 영화를 보이구나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랄까 그 시간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나이가 많든 적든 예, 이런 외지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영화가 틀어지는 그 순간 그 웜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그 시간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영화란 굉장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